첫인상으로 찍은 사람이 안 와서 어떻게 해요? 서운한 거 아니야? 왜요? 너무 정확히 찔렀나 내가? 여기 안 해? 오, 여기 안 해주네요. 아예 길목에서 딱 노리고 있네. 아, 규원은 기다리고 있고. 규원인데 왜 밑에 있는 거예요? 아, 다가간다. 아! 진짜 적극적이다, 종규 씨는. 종규님. 뭐, 종규님? 같은 방이! 같은 방이야. 어떻게? 와, 전쟁이네, 전쟁. 들어가도 되나요? 아, 네. 세현 씨는 저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? 예. 아, 추우니까 여기 실내에 갈까요? 두 개 얘기하러? 아, 지금 얘기하러 가자고 얘기하신 거예요? 네네, 괜찮아요. 아, 네네, 다 괜찮으세요? 상관없어요. 아, 네네. 어! 새복! 오, 들어왔어. 안 봤어. 늦었어. 안 봤어. 못 봤어? 겨울에 뭐 먹어, 이 와중에? 어떡해. 오, 벌써 다 나와 계시는구나. 아, 나와 있어요? 네. 아, 하나 여기네. 여기 하나. 밖에 두 개. 그럼 나가야 되네. 세현 씨, 그럼 옷 좀 따뜻하게 입고 올래요? 아, 네. 네, 저희가 여기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. 아, 네. 규원은 기다리고 있었어, 세아. 자리가 없어서? 아, 찾아가거나 기다리거나. 찾아가거나 기다리거나래요, 저게. 이분들 빠르네. 혜경은 규원 기다리는 것 같은데. 아, 찾아가거나 기다리거나. 아, 어? 이분들 빠르네. 휴휴휴휴. 난 여기 있어야지. 난 여기 있을 거야. 안 나가. 안 되냐고 우리 둘이. 안 되냐고 우리 둘이. 와. 아, 규원은 그냥 진짜 그냥 보고. 아, 지나가네요. 혜경에 대한 아직 마음은. 관심 없는 것 같아 지금. 지금 자리가 없는데. 나갈 수 있겠어요? 그냥 나갈게. 난 나가겠습니다. 그래도 누굴 붙잡고 나가지 그렇게 나가서 기다린다고? 그치, 누구를 붙잡고 나가야지. 기다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. 안 돼, 안 돼. 지금 이제 시작한 건가? 봐봐, 이거 다 찜했잖아 지금. 어디 찜 안 했어? 네, 얘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. 야, 걸게. 얘기 하고 오겠습니다. 아, 시작한 거야? 아니, 아까 같이 밖에 나가야 된다고 아저씨가 하고. 너무 갑작스럽다. 새봄 이제 알았다. 새봄. 새봄 이제 알았다. 속상하겠네, 세범이가. 저기야. 아, 기훈이 봤어. 너무 귀엽다. 표정 안 좋다. 오, 바로 옆이네. 추운데, 여기 담배 있다.
어떡해. 네, 나오는 거 맞아. 그, 막 나오고 있어요? 아니, 아직 안 나오고 있어. 들어볼래? 네. 이렇게 돼 있어요? 네. 이렇게 돼 있어요? 아, 근데 세아 씨가 눈을 이렇게 살짝 마주쳐 준다. 왜냐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아, 그런 거네. 어, 맞아, 맞아. You're next 이런 거. 너 다음이야. 혼돈의 카오스다. 혼돈의 카오스. 교훈님이 이미 나가버렸어. 둘 다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아, 시작한 안에, 거예요? 그런 거 같아. 우린 안에서 얘기, 편하게 얘기하는데. 지금부터 1시간 종료 11시 55분. 얘기하실까요? 네. 추워서. 네, 추워서 밖에 도저히 못 나가겠어. 어? 민성은 누구야? 그러게요. 민성, 아, 민성 지금 속마음이 아직 안 나왔죠? 다들 어디 갔어요? 네? 다들 어디 갔어? 다 나갔어요. 다 나갔어. 근데 이게 저 앉아도 돼요? 오! 아, 민성 씨는 혜경 씨인가? 둘이 좋습니다. 기독들 힐끔 본다. 신경 쓰이죠? 어. 세범 씨가 아직 짝을 못 찾았어. 백팔스틱 있고? 응. 어. 이거 보고 내가 아, 시작하면 한 분 어디 계세요? 몰라요, 나도. 나가셨나? 야외 자리가 아, 그래요? 슉슉슉슉 하고 있는데 이제 어 자연스럽게 교훈 씨와 커플이 되겠네요 지금 잘 됐다 교훈 씨가 그러니까. 뭐 세범 씨하고도 얘기 나눠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아 야외에 자리 있다길래 아 야외에 자리 있다길래 아 얼굴 좋아졌다 아프지 않아 얼굴 좋아졌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헤맸구나. 아, 아 저 추워가지고 1층에 추워가지고 옷 좀 갖고 나왔어요. 아. 뒤에 다 따야 되죠. 아. 감사해요. 아, 되게 어색하네. 두근 두근. 짠. 아 추워. 이거 덮으면. 아 있구나. 이 어색함이 감도는 느낌 너무 좋지. 아 설레. 제주도는 와본 적 있어? 가장 근래가 언제야? 3년 전. 3년 전? 혹시. 맞아. 미안합니다. 여행을 좋아해? 나 완전 좋아해. 국내 아니면 해외? 해외파야, 근데. 대학교 시절 때 혼자 인도 배낭여행도 갔었어. 인도면 좀 무섭지 않았을까? 아우 너무 재밌었어. 제일 재밌었던 게 인도 여행? 여행 좋아해? 아 여행 좋아해. 여행 진짜? 좋아하고 웬만하면 1년에 한 번쯤은 해외여행을 가려고 노력하는 편이라. 나도. 1월에도 그래서 여행을 갔다 왔어. 아 갔다 왔어 어디? 이번에는 태국으로 갔다 왔어. 아, 태국. 그래, 주제가 생겼어요. 운전하는 거 좋아해? 어, 나 드라이빙 되게 좋아해. 나도 되게 좋아해. 어, 그래? 직접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, 아니면? 직접 하는 게 더 좋더라고, 나는.
그리고 사실 이 생각도 했을 때 여기에서 내가 데이트 하러 나갈 때 내가 운전해 그랬다 그런 생각도 했어. 그럴 수 있지. 운전하는 거 좋아하면 재밌어? 오 재밌어. 좋아하는 게 많이 겹쳐요. 근데 이거 되게 따뜻하고 좋다. 아 그래? 이 둘이 잘 어울려요. 네. 네. 자, 먹어요? 네. 이불을 펼치고 하는 게 아니야. 나 이거? 한번 받아줍시다. 한 잔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어우, 시원해. 어우. Let's go, let's go. 여기는 let's go. 진짜 정규 좋아하는 let's go. 사람들이. 좀 어때? 오니까 좀 많이 이제는 좀 어떤 것 같아? 편해졌어, 좀? 조금은 편해진 것 같아요, 응. 우리 형은 좀 조용조용한 타입이야? 몰라. 나는 좀 개구쟁이 같지 않았나? 귀엽다, 귀엽다. 개구쟁이지 뭐. 왜 얘기해보고 싶었어요? 그냥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 나는. 그리고 사실 그 아까 우리 적은 거 있잖아, 첫인상이라고. 그 적은 거에 내가 사실 적었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사실. 아 참 기분 좋은 얘기 많이 하네. 본인도 적었잖아. 어 세아도. 지금 궁금하니까 난 좀 대화하고 이런 거를 좀 좋아해 사실. 또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도 있고. 그런 부분? 때문에 대화를 그래도 해보고 싶었지. 좋아요. 나도 정규 씨 적었어요라고 아. 얘기 안 하네? 그러니까. 바로? 첫인상으로 찍은 사람이 안 와서 어떻게 해요? 서운한 거 아니야? 아, 떠본다. 정규 머리 좋아, 정규 머리 좋아. 고수해. 어, 고수야. 첫인상으로 찍은 사람이 안 와서 어떻게 해요? 서운한 거 아니야? 왜요? 이거 정확히 찔렀나 내가? 여기 안 해? 오, 여기 안 해주네요. 안 한다. 아, 안 한다. 저도 사실은 어? 준균 찍었어요. 아 진짜요? 네. 오. 예! 붙이기 작전. 저도 사실은 준균 찍었어요. 아 진짜요? 네. 오. 감사합니다. 오 좋아, 오 좋아, 오 좋아. 오 좋아. 한 표, 한 표네요. 어디가서 얼굴 주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되게 그 마지막에 등장해서 그냥 제가 받은 느낌은 다들 막 친해져 있는데 제가 끼는 느낌이긴 했거든요. 근데 눈도 자주 마주쳐 주시고 좀 한결 마음 편해진 것 같아요. 좀 유쾌하게 계속 말씀해 주셔서 잘 어울려. 응. 뭐라 그래? 응. 어우, 어, 뭐야? 어, 너무 좋아하잖아. 너무 좋아하고. 거의 대장이라고 생각했는 거예요. 아니 아니. 이건 아니고. 대장은 내 친구들 속에서 대장인데 원래.
여기서도 대장. 잘 어울린다. 어, 잘 됐으면 좋겠다. 진짜 깜짝 놀랐잖아. 다 거의 막 다 이게 위쪽의 사람들이잖아요. 저는 전국에서 좀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. 서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? 이러면서. 서울 토박이잖아요. 저 사투리 많이 써요? 아, 그렇구나. 아, 왜냐면은 친해지면 사투리 쓴다 그랬는데 이미 너무 친해진 것 같은 말인 거야. 벌써 엄청 친해지셨구나. 맞아. 이랬는데 약간 어디서 사냐고 얘기했을 때 칠곡 거기도 처음 듣는다니까. 나 서울 세 번 가봤지. 중학교 때 나는 수학여행? 서울로? 서울에 수학여행 갈 게 뭐가 오지 않아요? 청와대 보러 갔어요. 청와대 가고 북촌 한옥마을이랑 경복궁 갔었단 말이야. 근데 나 경복궁이 너무 좋은 거야. 경복궁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의 그 느낌을 잊지 못하겠어. 그래서 나는 야간기장 할 때 진짜 가보고 싶어. 나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게 되게 들어가기 어려운 거 같긴 해. 그래, 8월부터 준비해야 돼. 10월에 야간기장 보려고 그러면 8월에 티켓팅 해야 된다고. 그리고 그거 뭐 크리스마스 때 그랬잖아. 그거 백화점, 신세계 백화점에 그거. 명동신세계? 거기에 그거 해주는 거 있잖아. 오, 색다르다. 신기하다. 나 그거. 신기하다. 혜경이를 자꾸 신경을 쓰네. 무슨 강에서 연등 축제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. 그거 청계천. 귀여워, 귀여워. 나도 리스펙. 왜냐하면 나도 그런 거 옛날에 해보고 싶었는데 모두가 다 무슨 철 모르는 생각이라고 하길래 안 했던 거. 아니야. 나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, 어른이 되고. 재밌을 것 같아. 그치, 한복 입고 가자. 한복 입고 가자. 그래, 좀 따뜻할 때. 아, 수진 씨가 되게 재밌네, 귀엽네. 수진 씨는 한복 진짜 찰떡일 것 같은데? 여기는 한 20년 안 사이 같은데? 수진 씨의 매력이에요. 자연스럽게.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매력.